망했어! 광고비 다 티셔츠 최저캔! 망했어! 망했어요! 가상 최악의 물수능으로 엄청난 정답자가 기록이 되어 평가원장은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흔히 숙제라고 하나요? 광고가 여러분들 품에 들어오는 그런 경사가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우우! 예! 김원! 김명! 우우! 이제 12월 12일 10시 40분에 철민석의 벌거 벗은 세계에서 제가 또 철민석 선생님 평대모사도 하곤 했었는데요. 철민석 선생님께서 저한테 작은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이번에 TVN에서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문제도 좀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나누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뵈야 될 것 같아요. 민우 군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및 문제를 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문제는 제가 내고 가야겠죠. 자, 문제 나갑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것이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전국에 전국의 벌거벗은 세계사를 사랑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NG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총 8문제입니다. 8문제 4선지 객관식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역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점을 맞아야 역덕이 아니라 이번에 드린 티셔츠는 세 번째 티셔츠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드릴 한정판이죠. 요 N명한테 모두 드려요. 자, 당근마켓 언급되는데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로 드렸는데 중고로 여러분들 나다니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거 뭐야? 이거 경쟁 방식이야? 난 참을 수가 없겠어. 자, 그게 아니죠. 하나 더 넣겠습니다. 10세트입니다. 10세트. 자, 발음 조심하고. 자, 10세트인데 뭐가 10세트냐? 설민석 선생님의 삼국지. 8문제 중에 최소 한 문제 이상 맞춘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평생 교육이에요. 우리 임종 직전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삼국지. 배울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느낌 오셨어? 여러분들 뭐 조조관우 유비 바로 나오잖아.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되나? 하지 마, 미안해. 첫 번째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에이브람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네모였다. 1번 파워블로거, 2번 레슬링 챔피언, 3번 유튜버, 4번 틱톡커. 투표창을 열어주세요. 5, 4, 3, 2, 1 마감을 눌러주세요. 네,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죠. 근데 1번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300전을 써오는데 299승 1패였어요.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다부지다고 해요. 그런 감성. 야, 틱톡커 한 명 누구야? 와, 여기서 에블바리 메이썸 틱톡이 나오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선물. 미미 티셔츠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157명으로 줄었는데 거덜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스타트 좋아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에게 파리가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네모했다. 1번 파리 사냥꾼을 전문적으로 육성했다. 2번 곤충 유튜버 정부르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번 노예들의 몸에 꿀을 발라 파리가 노예들 쪽으로 꼬이도록 유인했다. 4번 파리 지행들을 비상 소집했다입니다.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3 2 1 네, 마감되었습니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오에게 파리가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꿀을 발라서 파리들이 꼬이도록 유인을 했다고 하네요. 맞추신 분이 몇 명이 되죠, 이번 문제가? 네, 159명입니다. 거덜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그 진문서를 팔아야 되는 집도 없지만 뭐 이것저것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무섭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문제 난이도를 좀 지금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3번 문제 지금부터 보시죠. 세계 1차 대전이죠, 여러분들. 1914년부터 18년입니다. 프랑스는 독일군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 네모했다. 1번 달리기 훈련을 실시했다. 2번 가짜 도시를 지었다. 3번 007빵을 연습했다. 4번 폭탄주를 즐겨 마셨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마감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사상 최대 물 세계사 이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를 예. 네. 자,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한 5초로 줄여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딜레이 때문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민심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뭐겠습니까? 늘 우리 시민의 그런 의견이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방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초로 다시 유지를 할게요.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문제 중에 4번 문제, 보시죠! 자, 4번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원래 전체가 네모로 이루어졌다. 1번 금, 2번 나무벽돌, 3번 대리석, 4번 점토입니다. 자, 투표 시작해주세요. 7, 6, 5, 4, 3, 2, 1, 마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남들의 선택이 곧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잖아, 다음 문제부터는. 예? 4점을 지금 획득한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살짝 좀 불안한. 5번 문제로 갈게요. 난이도는 조금 상승하긴 하거든요. 조금 긴장하시고. 자, 5번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은 네모년이었다. 998, 335, 590, 232. 투표를 시작해 주세요! 10, 9, 8, 7, 6, 2, 1. 마감을 해주세요! 5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네, 75명이 맞춰주셨고요. 100명 이하로 딱 떨어진 이런 순간입니다. 이 네덜란드와 영국 남서쪽 해안 바깥에 자리 잡은 이 신리제도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지만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특이하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불순응 메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6번 문제 공개 주세요! 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중 하나로 꼽히는 칭씨는 네모였다. 1번 미성년자, 2번 해군 출신, 3번 여자, 4번 한국인입니다. 자, 투표 시작해주세요! 3, 2, 1! 마감을 부탁합니다! 해설 공개 주세요! 네, 정답은 3번 여자입니다. 기가 막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뭔데? 어? 아니, 검색 속도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들. 아, 지금 수익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어려울 거예요. 확실히 어려울 겁니다. 7번 문제가 최고 오답률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7번 문제 지금부터 보시죠. 자, MS-DOS가 출시된 해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네모가 폐지되었다. 1번 부유세, 2번 군주제, 3번 진병제, 4번 단두형 사형제입니다.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주세요! 4, 3, 2, 1. 정답을 공개하세요! 야! 야! 와, 씨! 망했어! 광고비 다 티셔츠 최저캔! 망했어! 망했어요! 빨리 다 만들어요! 설민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가상 최악의 물수능으로 올해도 엄청난 정답자가 기록이 되어 평가원장은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17년까지 단두대를 이용한 사용이 시작되었고 1981년에 폐지된 건 알겠는데 이걸 MS-DOS 뭐야 이거 뭐 빌게이츠야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자, 일단 마지막 문제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 딱 제가 솔직하게 말씀 떨려요. 제가 상당히 마지막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 호락호락한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8번 문제 지금부터 보시죠! 고대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네모했다. 1번 나체로 경기에 참여했다. 2번 가장 친한 친구와 경기에 참여했다. 3번 경기 당일 밥을 굶은 채로 경기에 참여했다. 4번 적포도주로 옷을 적신 뒤 경기에 참여했다. 투표 시작 해주세요! 10 7 6 5 4 3 2 마감! 몸에 땀과 함께 범벅이 된 각종 불순물을 닦아내기 용이하도록 나체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다 맞춘 사람 손 좀 들어볼까요? 다 맞춘 분 계세요? 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아니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티셔츠도 전달될 수 있게 기쁘지만 광고비를 오늘 진탕 다 쓸 것 같다, 탕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저는 예상치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축제 분위기로다가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네모로 신을 여겼다. 1번 쥐, 2번 코끼리, 3번 칠면조, 4번 나무늘 봅니다. 자, 투표 시작해 주세요. 어? 잠깐만요. 어, 잠시만. 일단 자, 5, 4, 4. 마감을 해주세요. 야, 뭐해?
이걸 8번으로 했어. 야! 야! 이걸 8번. 아, 참. 아니, 이걸 8번으로 했어야지. 이거 대박. 지금 여러분들, 정답률이. 야, 지금 이 129명인데, 여기 118명 줬어. 쥐 다 쥐로 빠져버렸고, 여기 6명이고, 3명인데, 이걸 했어야지. 3명. 진짜. 지금 지금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문제를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이거 한 명이 따라가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 진짜. 요거까지 껴서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너무 양아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광고비를 좀 상징을 해서 다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어제 돈 뭐,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후원으로.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해봅시다. 우리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에 첫 방송을 한다는데 시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설민석의 오케이. 벌거벗은 세계사 어떻게 또 우리 선생님께서 또 야무지게 세계사에 대해서 풀어주실지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오늘 10시에 봐요!